2021년 5월 10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8일 토요일 오후 3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 선수가 지난 7일 금요일 DKN의 방송국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당해 사흘째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텍사스의 3개 교육부 학부모들이 교내 마스크 착용을 철회하는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1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8일 토요일 오후 3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은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가 주최했으며 한인 차세대 학생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알렌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지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외 2등에는 플라우마운드 고등학교의 원영경 학생과 송주훈 학생이 받았습니다.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유석찬 회장은 올해 그림 공모전에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고취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54작품이 출시된 이번 평화통일 공모전 시상식에는 수상 학생과 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 선수가 지난 7일 금요일 오전 11시 알링턴 글로벌 라이프필드에서 기아 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인 기아모터스 아메리카와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4년간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에서 에이스로 활약한 양현종 선수의 텍사스 레인저스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이날 DKN의 방송국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메이저리그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아모터스 아메리카 주최로 진행됐으며 양현종 선수에게 자사의 SUV 차량 텔룰라이드를 전달했습니다.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당해 사흘째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7일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피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모든 송유관 시설 가동을 중단됐으며 지금까지도 핵심 라인이 여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조지아에 본사를 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에서부터 뉴저지까지 이르는 송유관을 통해 휘발유, 항공유 등 연료를 하루 약 250만 배럴씩 수송합니다. 이에 따라 송유관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미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미국 핵심 인프라를 상대로 이루어진 최악의 사이버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텍사스의 교육부들이 교내 마스크 착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3개 교육부의 학부모들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포트워스와 하일랜드 파크 그리고 켈러 교육부의 학부모들이 최근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정책과 관련한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교육부들의 학부모들은 이는 마스크 착용 정책이 회의 공개법을 위반해 실시됐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정책 관련자의 직위를 박탈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정책이 적절한 교육의 거부와 불평등 대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통해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대책을 20차례 넘게 내놨음에도 전국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5%가 올랐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일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에 투표하겠다며 우유를 27만여 개나 버린 열혈 팬들이 당국에 적발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0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